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원래 그전에는 제가 어떤 제조업은 워닝퀸시도 있었지만은 제조업은 잘안 했어요. 약간 리오프닝,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그러게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사이클이 좋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 안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이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중점적인 투자 계획도 밝혔고, 그거에 대한 비유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은 좋진 않아요. 지금은 거의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작년 대비해서 뭐 4% 넘게 지금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보다도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1, 2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메모리 시장이지만, 이 메모리 시장 전체 글로벌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메모리 쪽이 차지하는 보다 비메모리 쪽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정부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쪽에서의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본적인 이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런 좀 시장에서 좀그 상승 여력을 더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상승 여력이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서는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도체 안에서의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대덕전자 를좀 말씀을 드려도 하겠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쵸.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판, 이제 PCB 좀 이쪽에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기판 쪽과 그리고 이 메모리 쪽에서의 이 PCB 쪽에서의 실적은 감소는 예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집중을 주고, 그냥 이 시스템 반도체가 전장용 쪽으로의 기판 쪽으로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번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올해 쪽에 이 PCB 시장은 전장 쪽에서만 어떤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뭐 전장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전기차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어떤 PCB 업체들 안에서도 전장용 쪽에서의 그 비중이 확실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로 추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이제 대덕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특히 이제 뭐 PC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는 해가 갈수록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뭐 기판도 그렇고 뭐 PCB도 그렇고 이 안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그 장비주들을 고를 때도 어떤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종목을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게 좋은 게 아직 초기 시장이거든요. 전장 쪽과 자율주행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들었지만은 시장 자체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장이 선점하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전장용 쪽에서의 수익이 올해 상반기 때 뭐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반도체 사이클한 우려가 약간의 누그러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나마 단기적이라도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가격 전략일 텐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증권사는 6개월 목표 주가를 3만 3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21,550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 정도로 해서 뭐 2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목표가 레인지가 조금 짧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했을 때 제가 몇 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표가라는 게 매도가 아니라 그렇죠.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보유할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목표가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은 선반영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전장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우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